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직업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할 일은 많아요. 우리 학생이 그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학생하고 사귈 수 있습니까? 사귈 수는 없잖아요. 사귀면 몇 명과 사귑니까? 결혼은 몇 명하고 합니까? 한 명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직업이 많은 게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직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직업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런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 있으면 우리 학생은 나중에 100살에 죽었을 때 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뭐로 기억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나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 죽은 사람을 낳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몇백 층짜리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건물을 짓겠다. 지은 사람을 낳고 싶다. 안 그러면 나는 아주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북극성이 어디 있을까요? 자, 북극성이 하늘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여러분들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의 북극성을 찾자. 뭐를 찾자고요? 북극성을 찾자. 북극성이 뭘까요?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 위에서 지구의 자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북극성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삽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것을 나의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세상은 직업은 많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모든 것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것을 나의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찾자. 만약에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나의 독수리를 찾자. 자,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의 독수리를 찾자. 독수리. 독수리가 좋은 점이 뭘까요?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전체를 내다보면서 한수 가르쳐주는 사람을 나의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좋은 점이 뭘까요? 전체에서 내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내가 어떤 사람같이 되고 싶다. 그것을 나의 독수리라고 해요.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은 뭘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강사가 이렇게 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연구원이 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그 2세를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하면 옆에 있는 우리 1학년 영어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 같이 되고 싶다 라든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소중한 24명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전체 하늘 위에서 한수 가르쳐준 사람의 독수리입니다. 오늘 간호사, 변호사, 풍선아트, 재무자산관리사, 경찰관, 출판 디자이너, 영어 선생님, 원어민 교사, 변리사, 건축가, 방송국 PD,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교사, 헤어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무원, 영양사, 요리사, 사회복지사, 원예사, 교사, 대학교수, 군인, 이런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해서 23가지 직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까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